존경하는 광주, 전북, 전남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광주에서 거듭 용서를 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변화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삶의 기준 역시 헌신입니다. 언제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했습니다. V3 무료배포하고 대구 코로나 때도 목숨 걸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봉사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결단이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남은 목표는 이제 단 한 가지,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윤석열 정부를 돕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대권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제 꿈은 오직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이루려면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호남에서 우리 당 행보를 보고 표심을 결정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승리를 이뤄본 사람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습니다. 호남 후보들이 부를 때마다 얼마든지 지원을 오겠습니다. 함께 호남 주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대표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 있으십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만 생각하는 후보와 내년 총선 승리를 결정하는 민심을 생각하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다음 총선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확장성 있고
용기 있는 당대표가 이끌어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김기현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비리를 규탄하며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LH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압승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입니다. 따라서 다음 당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어땠습니까?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토론해 보고 의혹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당원동지 여러분, 제게 맡겨주십시오.